출발. 자, 동영상 듣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하고, 그지? A 학생하고 B 학생을 개인 첨삭했을 때 차이점들을 가볍게 적어본 거니까. 칠판. 자, 온라인 모의고사를 봤잖아,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내가 낱말 유형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백날 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아, 진짜 내가 낱말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갖고 오길 바라는 거야. 그지? 항상 선생님의 목표는 내 마음은 이거지, 사실은. 근데 이건 지속성하고 적극성이 없어. 그래서 이걸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온라인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선생님이 시스템적으로 너희들이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 속에서 오늘 수업이 진행되면 좋겠네. 칠판. 다시 한번 매일 숙제 계획표대로 하고 있지. 그 다음에 현장 강의 두 번 따라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하면 적어도 자기가 원하는 점수는 받아. 예를 들면 91점 정도로 1등급이 된다고. 그잖아. 근데 항상 최종반에 가면 88점하고 89점 있잖아. 자, 애들은 왜 그래? 실수를 해서 건다고. 근데 이 실수는 주관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뭔지 알겠지?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상한 짓, 이걸 미리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철판, 그래서 1등급을 받읍시다. 자, 12강 낱말인데 낱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주제 플러스 반이요. 뭔지 알겠지? 다시 한번. 자, 30번하고 42번에 낱말 나온다. 근데 낱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만 해도 100m 달리기에서 30m 앞에 있는 거야. 왜? 우리 이거 다 끝장냈잖아. 이거 하는 방법. 칠판. 해볼게요. 항상 우리는 3개지. 낱말 문제를 항상 맞는 A. 쉬울 때만 맞는 B. 항상 틀리는 C. 숙제를 잘 해오면 되고 얘는 수업을 잘 들으면 되고. 자, 칠판. 자, 우리는 결국 수능은 뭘 찾기다? 주제 찾기다. 수능 영어는 주제 찾기다. 됐지? 자,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 시켜보면 어떻게 된다?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화한다.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화한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지? 자, 선생님, 그럼 낱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야?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주제 찾았어? 그럼 반이어 넣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비율로 따지면 주제 찾는 게 90, 반이어가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이미 남들보다 엄청 유리한 상태가 된 거지. 그래서 낱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다?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한 다음에 뭐 한다? 반이어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훨씬 편해져. 이것만 갖고도 훨씬 편해져. 뭔지 알겠지?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를 우리 두 개로 나눌 거야. 뭐야? 주제와 순서. 자, 얘는 주제 유형이야. 칠판. 그래서 듣기 시간에 쉬운 거 풀어불고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다? 주제와 순서밖에 없다. 됐지? 우린 낱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제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잡아야 돼. 칠판. 자, B 같은 애들은 뭐야? 와, 유형이 되게 다양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A 같은 애들은 본질을 꿰뚫어버리기 때문에 뭐야? 결국은 주제와 순서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럼 우리는 주제를 열심히 했고 지난 시간에 주제의 심화 버전이 밑줄 했잖아. 밑줄의 의미. 주제 찾고 재진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빈칸도 주제 찾고 재진술. 오늘 하는 건 주제 찾고 반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자, 낱말 문제라는 건 30번하고 42번에 나오고 주제에 관련된 단어의 밑줄이 쳐지니까 그걸 세게 읽어. 주제의 관점에서 그 대신 뭘 생각하면서? 반이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됐지?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그럼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최근에 30번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30번을 어려워하는 애들의 대부분은 뭐야? 장점일 수도 있는데 공통단어로 소재를 찾는데 선택지에서 공통단어를 활용할 수 없다. 이게 제일 큰 거야. 낱말 문제는 선택지가 없잖아. 뭔지 알겠지?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지. B 같은 애들은 선생님 선택지가 없어서 공통단어를 활용 못해요. 불리해요. 라고 생각하는 거고 A 같은 애들은 아, 선생님 20번하고 24번에서는 진짜 선택지 활용을 잘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지. 뭔지 알겠지? 이걸 말해주고 싶다고 오히려. 자, 상관없지. 왜?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 설사 이걸 못하더라도 전개 방식은 뭐다?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다.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체의 관점에서 어디만 세게 읽으면 다? 첫 주형 끝만 세게 읽으면 된다. 됐지? 그렇게 하면 남들보다 주제 찾기는 훨씬 유리한 상황. 자, 주제를 찾는데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공통 단어를 활용 못해. 그래서 뭐야? 낱말 문제가 주제 찾는 데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부정어 함정은 2번에서 보여줄게. 부정어 함정이 뭔지는. 자, 그리고 자, B하고 A를 비교하는 건데 B 같은 애들의 특징 뭐냐 봐봐.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잖아. 그럼 희한한 게 내가 보면 여기 B에 해당하는 애들은 요까지 있고 OX 판단하고 요까지 있고 OX 판단하고 요까지 있고 OX 판단하고 이렇게 풀더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했어? 그게 아니라니까.
쭉 읽어 첫 주연 끝을. 그리고 주제를 찾아. 이게 1번.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여기다가 전부 다뭘 넣는다? 반열을 넣는다. 이게 2번.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읽으면서 얘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세모 취급을 하라는 거지, 그냥. 이제 알겠지? 근데 세모 취급을 해도 어차피 풀다 보면 두개 정도는 확실히 답이 아닌 걸알수 있어. 그럼 주제 찾고 나면 보통 선택지가 세개 정도 남아. 거기다 반이어 넣으면 된다고. 됐지? 자, 예시 인용하고 비교 퇴조 전개 방식 속에서 첫 주연 끝을 세게 읽으면 주제가 나와. 그 상태에서 뭐다? 반이어만 넣는다. 그럼 과정 속에서 각각의 선택지는 뭐 취급한다? 세모 취급한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 기본적으로. 됐지요? 칠판. 이론으로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적용 연습을 해봅시다. 칠판 볼게요. 자, 30번 문제를 굳이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하면 41번, 42번이 엄청 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보면 뭐야? 41번, 42번은 30번만 이렇게 풀면 무조건 풀려. 왜? 41번은 선택지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 41번은 선택지가 5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41번, 42번이 30번보다 훨씬 편해. 근데 왜 여기서 틀린 애들이 있어? 시간 운영을 못하기 때문이야. 자, 30번보다 훨씬 쉬워. 왜? 읽을 거리도 많고 선택지를 활용할 수도 있잖아, 41번에서. 근데 여기서 시간 부족이 오거든, 이때쯤 되면. 그래서 과감하게 어려운 문제는 건너뛰어야 돼. 그럼 이거 맞히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거라고. 칠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주제, 밑줄, 빈칸, 낱말. 자, 우리가 계속 했고, 지난 시간 했고, 오늘 낱말하고, 다음 시간에 빈칸하고. 자, 다 똑같아. 그냥 뭐야, 주제만 찾으면 돼. 왜? 말했잖아.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라니까. 따라서, 한 지문의 주제가 두 개가 있어. 그럼 걔들은 똑같은 거라고. 그럼 여기서 질문을 만들면 뭘로 대답하면 돼? 이걸로 대답하면 된다고. 따라서 뭐야, 답의 관점에서 보면 다 똑같아. 질문의 방식이 달라. 질문의 방식이. 근데 뭐야, 대답의 근거는 똑같다고. 이제 알겠지? 자, 우선 주제는 두 번째 힌트도 그냥 줘. 그래서 쉬워. 밑줄은 두 번째 힌트를 갖다가 0.5 정도 줄여. 뭔가 약간 애매하게, 아, 저 새끼는 법이 없어야 사나? 이런 느낌이 나게. 빈칸은 아예 없어버려. 낱말은 반열을 줘. 상관없다니까? 우선 주제를 찾아. 송유근은 성격이 좋대. 송유근에 대해서 뭐야? 긍정적인 가치 판단이야. 송유근은 성격이 좋대. 한 지문의 주제가 똑같잖아. 그럼 이 관점에서 읽어. 뭘 생각하면서? 반열을 생각하면서. 송유근은 사람들에게 예의가 없다. 마이너스잖아. 안 맞잖아. 그럼 뭐야? 있다가 돼야 된다. 됐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봐봐. 얘는 뭔가 약간 함축적으로 줬어. 얘는 아예 힌트를 없앴어. 얘는 반이어로 장난쳤어. 어떻게 장난치든 그냥 이걸로 대답하면 끝이라고, 이걸로.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다 똑같다. 이게 핵심이야. 오케이? 이렇게 볼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밑줄이든 빈칸이든 낱말이든 묻는 방식은 조금씩은 달라. 난이도도 조금은 달라. 근데 문제는 뭐야? 답의 근거는 똑같다. 이렇게 잡아내면 되는 거지. 결국 주제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됐지? 왜?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니까. 됐지요? 칠판. 자, 그러면, 자, 주제를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수험생은 무조건 뭐야? 내가 노력하면 발전하는지,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는지, 확실하게 발전하는지, 이걸 점검해야 돼. 자, 수능에서 듣기 다음으로 확실하게 빠르게 발전하는 게 주제야. 그래서 우선 주제를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다른 유형의 이용까지 해 먹어야 돼. 어떻게? 볼게요. 자, 주제라는 건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화하면 된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 20번부터 24번까지 그렇게 했지. 자, 이제 주제가 끝났어. 그럼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걸 갖다 이용해야 돼. 재활용해야 돼. 자, 주제 찾았어. 어떻게? 반열을 넣어봐. 그럼 뭐가 해결돼? 낱말 해결돼. 자, 주제 찾았어. 재진술을 걸어봐. 그럼 뭐가 해결돼? 빈칸 해결돼. 자, 주제를 찾았네. 그럼 주제하고 무관한 걸 찾아봐. 흐름 무관 해결돼. 자, 주제를 짧게 정리해. 요약 해결돼. 그치? 자, 작문은 뭐야? 어? 주제네? 어? 낱말이네? 복습에 불과하게 되는 거지. 됐지? 칠판. 자, 1번은 자세히 풀고, 1번에서 학습한 지식을 재활용해서 나머지 풀어볼게. 왜? 모든 문제는 똑같으니까. 근데 문제 푸는 순서는 이렇게 바꿀 거야. 왜? 2번이 조금 어려워. 그리고 2번은 왜 굳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배치했는지 알려줄게. 됐죠? 칠판. 자, 1번 먼저 갈게요.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좋은 문제는 난이도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다? 기출 코드가 많이 있냐로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칠판. 자, 주제 찾고 반이요. 주제 찾고 반이요. 이렇게만 출발해도 뭐다? 다시 한번. B 같은 애들은, 낱말을 풀어야지. A는 주제 찾고 반이요 해야지. 근데 우리가 주제는 아주 잘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거지. 그럼 반이요만 하면 되는 거지, 칠판. 자, 제발.
실력으로만 풀면 B. 실력은 A하고 B가 똑같다니까. 근데 얘는 항상 1등급이고 얘는 점수에 기복이 심해. 왜? 얘는 시력도 있다고. 뭔지 알겠지? 근데 시력으로 완성하는데 몇 시간 걸린다? 4시간. 출판. 4시간만 하면 돼. 4시간. 그러면 똑같은 실력이 있어도 점수의 안정성에서 A가 압도적으로 좋아. 자, 시력으로 강하게 읽을 부분을 빠르게 찾고 실력으로 그 부분을 강하게 읽어라.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물찾기 하겠다. 이게 B의 마인드. A는 뭐야? 빨간 페인트가 칠해진 바위를 찾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전혀 달라. 칠판. 자, 시력을 통해서 세 개의 기출 코드를 발견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할게. 사냥할 도구를 정해. 우리는 뭐야? 기출 코드 탑10하고 유형별 프리비법. 그 도구로 무한 반복해. 완전히 체화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고양이를 만나든 사냥 호랑이를 만나든 사자를 만나든 똑같은 퍼포먼스가 나와야 된다고. 이제 알겠지? 완전 체화시켜야 돼. 칠판. 자, 여기 배웠지? 글의 전개 방식은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다 했지? 자, 내가 주장을 했어. 근데 안 믿어주네? 그럼 뒷받침 치는 거야.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볼게. 칠판. 자, 내가 주장을 했어. 야, 송유군 엄청 착한 것 같아. 애들이 안 믿어. 그럼 어떡해? 아니야. 내가 어젯밤에 봤는데 송유군이가 우리 반 애한테 핫바를 5개나 사주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갑자기 누가 탁 나타나더니 야, 그 새끼 그거 수법이야. 그래 놓고 돈 달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너무 허망하잖아 이런 글쓰기라는 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송유군은 사기꾼이라고 많이들 그러더라. 근데 내 경험은 그렇지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더 많이 쓰여. 근데 더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여기서 예시를 이용해서 뒷받침을 쳐버리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역접의 뒷문장이면서 예시 앞문장이 돼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얘를 생략한다. 그래도 알 수 있다. 왜? 특정성. 자, 얘를 생략한다. 그래도 알 수 있다. 왜? 대칭성.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칠판. 자, 누차 말했지만 봐봐. 내가 수강기를 하는데 A란 학생이 9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야? 임팩트가 적어. 만약에 얘가 6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었으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건데, 그러려면 뭐야? 여기서 5등급 정도 돼서 이렇게 대칭성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비포하고 애프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근데 얘하고 대칭성을 만들어야만 이게 임팩트가 확실하게 온다고. 이제 알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 뭐야? 그러나가 안 되잖아. 6월 달에는 5등급이었다. 그러나 9월에는 1등급 있다.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는 그러나가 안 된다고, 지금. 오케이? 자, 할 수 있는 사람. 엄청 빠르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각 반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수준이 달라. 근데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수업 시간에 대답하는 그런 수준이나 이런 게 좋은 긴장감을 만들어준다고. 자, 확실하게 두 가지야. 큰 목소리로 빠르게 말할 수 있다만 나를 쳐다보는 거야. 노래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면. 빨리 봐. 계속 한다, 노래. 윤서 해봐. 공통대열을 후대찾고 특정당을 구체화하고 첫주형 끝, 명의증명물, 역적 인과로 T를 강조하고 예시열고로 앞을 강조하고 비교와 대조, 그렇지? 공통단어 소재를 찾고 특징단어 구체화 첫주형 끝, 세계 주제편 명의증명물, 역적인과 D에시열과 대조와 대체적이야. 입에서 나와야 돼. 항상 내 기억이 지금 장기 메모리인지를 확인하려면 기준은 두 개야. 내가 큰 목소리로 빠르게 말할 수 있어야 돼. 큰 목소리로 빠르게. 그건 뭐야? 장기 메모리가 됐다는 증거야. 칠판. 그리고 머리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목구녕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칠판. 자, 생각해봐. 그냥 무조건 모든 지문을 만날 때 주제를 찾겠다. 그럼 이런 관점을 쳐다보자. 그러면. 그렇잖아. 첫 주형 끝. 그렇잖아. 하나, 다섯, 셋, 하나. 그러니까 뭐야? 이 10가지 주제 10개명의 관점을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뭐야? 계속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 말은. 당장 다음 달에 수특 영어가 나올 거 아니야? EBS 금년 교재가. 그냥 똑같아. 이걸로 푸는 거지. 칠판. 자, 다시 한번 쳐다봐 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니. 홍코노 가서 100번 불렀다. 엄청 울었는데. 뭐 너희는 안 그럴 것 같냐, 멍청이들아. 너희도 다 헤어져. 엄청나게 차릴 거야. 용주 해봐.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고.
이게 핵심이야. 똑같고 이게 핵심이야. 왜? 똑같고 이 말을 하는 순간 이쪽에다 질문을 하면 이쪽으로 대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똑같으니까. 뭔지 알겠지? 이게 핵심이야. 똑같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빈칸이나 낱말이 나오면 이걸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지. 왜? 똑같으니까. 됐지?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이런 식으로 했더니 A도 맞추고 B도 맞춰. 출제자의 의도는 A는 맞추고 B는 틀려야 돼. C는 신경도 안 써. 자, B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그래도 알 수 있다. 왜? 특정성. 됐지? 1000번 했다. 1000번. 진짜로. 출판.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봐봐. 지금 12강의 1번을 푸는데 우리가 이 책으로 풀고 있잖아. 그지? 이걸 내가 프린트물로 안 주고 이 책으로 준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 12강의 1번을 막 풀다가 나 이거 본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막 찾다가 어디서 4강의 2번을 찾아야 돼. 아니면 5강의 1번을 찾아야 돼. 칠판 봐. 너희들이 못 할까 봐 내가 해온 거잖아. 칠판. 자, 이 아저씨를 보고 어떻게 돼야 돼? 어? 이 아저씨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 깜짝 놀랐다.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 있거든.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가끔 막 이렇게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야, 너 오랜만에 유근이 만났어. 막 이렇게 해서 사진을 올린다고. 근데 진짜로 내가 진짜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친구 두 명이 만났는데 한 명이 이렇게 돼본 거야. 완전 머리가 아예 날아갔더라고. 안녕 해버렸어. 깜짝 놀라. 그날 밤에 바로 피부과를 갔거든. 너무 무섭더라고. 나 깜짝 놀라 진짜로. 우리 아들 옆에서 보다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막 굴더라고. 야 새끼 네 아빠 친구다. 끔찍하다. 우리 아들 3살인데 어떡하냐. 오늘 어린이집에 갔거든. 그때 어린이집 원장이 막내냐고 물어보더라고. 아들이 하나인데. 깜짝 놀랐나. 아주 마음에 상처만 뒤지게 봤다 왔네. 그렇지? 아니 이 할아버지를 왜 끌고 왔냐. 내 생각에는 그럼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거든. 됐지? 칠판. 5강의 1번에서 다시 한번 특정성이란 것보다 인물, 시대, 사건, 직업, 장소 이런 것들이 특정하면 되잖아. 칠판. 자, 주택을 갖다 만드는 사람들, 집을 만드는 사람들. 자, 이 사람이 나왔어. 이걸 보는 순간 특정성 이렇게 바로 가야 된다고. 됐지? 칠판. 자, 7강의 1번에 또 배웠어. 자, 루소가 나왔어. 이 아저씨는 뭐야? 이 아저씨는 특정인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칠판. 자, 그럼 어디서 번쩍? 시력으로 빠르게 찾고 실력으로 세게 읽는다. 칠판. 그치? 깜짝 놀라. 느상식에. 원래 이건 사진을 따로 캡처 안 할라 했거든.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앨런 무스크가 누구예요? 그래 보더라고. 깜짝 놀라. 깜짝 놀라. 진짜. 나 진짜 살벌해. 살벌해. 이걸 물어본 자체가 아주 개요. 그래서 걔 때문에 또 이렇게 했지. 그럼 나 이 사진까지만 하면 알 줄 알았어. 원체 이 사람 유명하잖아. 그래서 누구냐고요? 이래. 아, 깜짝 놀라. 테슬라 아저씨야. 테슬라 아저씨. 됐지? 아, 진짜. 그러면 공부만 해서 아예 뭐 이 정도를 모르나 싶은데 성적은 막 4등급, 5등급이야. 뭘 하는지 모르겠어. 됐지? 자, 얘를 보는 순간 뭐야?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됐지? 칠판. 앨런 머스크 이렇게 읽지 말고 그냥 특정인 이렇게 읽으면 되지. 자,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됐지? 칠판. 자, 물론 더 쉽게 풀 수도 있지. 칠판. 자, 시윤이 대답해봐. 기출코드 탑10 중에서 6번이야. 자, 다시 한번. 글의 전개 방식은 예신영화념 비교대조인데 비교대조가 최근에는 대세다. 비교 대조를 갖다가 정확하게 내가 다시 한번 심화해서 따로 별도로 정리해 준 게 몇 번이다? 4번, 6번, 9번이다. 이렇게 된 거지. 자, 6번. 자, 이 12개가 나오면 뭐야? 얘가 나오면 비교 대조니까 세게 읽으세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외고 있어야지. 한글로 외고 있으면 안 되고 영어로. 자, 해봐. 자, 비록 머물지라도. 됐지? But however, yesterday even so unfortunate, though even if even though despite in spite of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벗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대칭성 만들고 뒷문장을 세게 읽는다. 더 계열이 나오면 종속절과 주절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는다. 그냥 공식. 뭔지 알겠지? 자, 비교 대조가 나오면 세게 읽는다. 비교 대조의 제일 유명한 애들은 뭐다? 12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7판. 자, 7강의 3번에서 배웠어. 예시 나왔어. 어떻게? 그러나다 대칭성 만들고 뒤를 세게 읽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7강의 4번에 나왔어. however가 나왔다. 어떻게? 대칭성 만들고 뒤를 세게 읽으면 되겠지? 칠판.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however다.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으면 되겠지? 그럼 이 문장은 뭐야? 이 문장을. 자, 이 문장에서 주제를 찾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 문장을 세게 읽은 이유. 이 문장을 세게 읽은 이유는 뭐다? 역접에 뒤면서 예시 앞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너희들이 이거 정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 칠판. 자, 복습 내용이 한 개 더 보이나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되면, 자기가 복습을 잘한 사람이라면. 자, 3강 2번에서 배웠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3강 했잖아. 3강 2번에서 뭘 배웠어? 자,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갈까? 마이너스가 들어갈까?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어떻게 할 수 있다? 2분하고 great 때문이다. 이렇게 한 거지. 자, 2분이 4번 뜻으로 쓰이면 예상 밖의 결합 이렇게 쓰인다고. 전교 1등이면 시험이 쉬워야 돼. 강원도 산골이면 미세먼지가 없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야? 전교 1등조차도 이렇게 하면 빨간색. 강원도 산골조차도 하면 빨간색 이렇게 된다는 거지. 왜? 예상 밖의 결합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뭐야? 여기서 위대한 음악적인 천재들조차도 그랬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와야 된다? 마이너스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풀었던 거지. 칠판. 자, 그래서 얘가 나온 뭐다? 세게 읽어달라는 뜻이야. 자, 글쓴이가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니까 강하게 읽자. 이게 다라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야? 중요한 걸 강하게 읽자. 이게 다니까. 칠판. 그러면 시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자, 시력으로 주제 문장을 찾았잖아. 이제 실력으로 강하게 읽으면 끝이야. 자, 우린 뭘 찾고 있어? 주제 찾고 있잖아. 주제 찾는 게 90%, 반이하는 10%니까. 제발 낱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제를 찾으라고. 그럼 90%가 끝나니까. 칠판. 자, 그럼 주제 문장에 집중해볼게. 자, 특허 신청을 하지 않고 공유한 백신 개발자 얘기 앞에 나왔어. 그러니까 뭐냐,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어. 이걸 갖다 내가 특허를 신청하면 100억을 벌어.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값이 비싸져.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못 맞아. 그래서 뭐야? 다 공유를 해버린 거라고. 자, 그 얘기 앞에 나왔어. 칠판. 우리는 집중해야 될 건 요 세 개의 시그널이잖아. 칠판. 개인의 어떤 이런 특허 같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하는 것이 excessive하대. 과도하대. 야, 이 코로나 백신 만든 노하우는 나만 갖고 있을 거야. 왜? 그래야 내가 돈을 버니까, 독점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비법을 알려주지 않을 거야, 이런 거지. 그래서 어떤 이런 특허권 같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거. 근데 그 정도가 과도한 시대야. 과도해. 이건 내 거야! 나만 할 거야! 이런 시대야. 칠판. 근데 뭐야? 봐봐. 전교 1등조차도잖아.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시험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라니까. 강원도 산골조차도 그럼 뭐야?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라고. 칠판.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카먼을 말하고 싶은 거지. 아니, 개인 재산권을 과하게 보호한다. 이 파란색하고 공유, 이건 안 맞아. 이건 전혀 결합이 안 된다고. 근데 조차도가 있으니까 예상 밖에 결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유라는 개념을 갖다 강조하고 싶어. 이번 시험이 존나 어려웠다를 말하고 싶어. 근데 엄마가 이은병은에 니나 못 봤지. 그랬더니 아니 엄마, 전교 1등도 어려웠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유를 강조하고 싶어. 근데 더 강조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개인의 재산권을 과하게 보호하는 시대조차도 이렇게 넣어주는 거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나오면 세게 읽어달라는 뜻이니까 세게 읽으면 돼. 됐지? 칠판.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자, however하고 이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공유야. 나 혼자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겠다야. 자,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 일론 머스크가 나왔네. 자, 일론 머스크는 뭘 나타내? 특정인을 나타내. 자, 특정인은 뭘 나타내? 예시를 나타내. 예시는 뭘로 나타내? 앞에 뒤에가 똑같다는 걸 나타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공유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잖아. 함께한다, 나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그지? 칠판.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그의 페이턴트, 특허를 보호한대. 이건 공유의 반대말이잖아. 다시 한번. 주제 찾았잖아. 그럼 이제 뭐만 생각해? 반여만 넣으면 되잖아. 그의 특허를 공유해야 되잖아. 근데 그의 특혜를 뭐야? 나만 할래? 이렇게 보호한다고? 안 맞잖아. 따라서 반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들어가야 돼? share나 release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공유한다 이런 말이. 자, 주제는 common. 그럼 여기 뭐야? common의 관점에서 쳐다보는 거지. 뭐의 느낌으로? 반의의 느낌으로. 툭툭. 됐지? 다시 한번. 자, however하고 이분을 통해서 common을 찾았어. 자, 일론 머스크가 나왔으니까 뭐야? 앞뒤 내용은 똑같아야 돼. 근데 여기는 뭐야? 카먼의 반대말이 돼버리는 거잖아. 자기 걸 지킨다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됐지? 칠판. 자, 12강 1번에서 우리가 수능 날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건 이 세 개밖에 없다고. 이 세 개. 그잖아. 이 세 개밖에 없는 거지. 칠판.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봐볼게. 잘 생각해봐, 진짜로. 봐봐. 우리가 1번은 뭘로 풀었어? 1번은. 1번은 예시. 역적, 그 다음에 2분으로 풀었어. 2번 볼까? 그러니까 문제가 4개인데 각 단어와 각 문장의 관점에서 보면 네 지문이 다 달라 보이지만 기출 코드의 관점에서는 거의 똑같아. 자, 2번 보면 뭐야? 포 이그샘플이 나왔잖아. 그럼 이건 뭐야? 예시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겠다는 거지. 3번 볼까? 뭐가 나왔어? however가 나왔잖아. 이건 역접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겠다는 거지. 자, 4번 볼까? but, even? 자, 체코어에 있는 특정 단어가 나왔잖아. 그럼 이게 아까 뭐하고 똑같아? 일론 머스크하고 똑같은 거지. 특정성. 그럼 결국 뭐야? 4번은? 자, 예시, 역접, even. 똑같이 되는 거지. 전개 방식이 빠져나갈 균형이 거의 없어,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의 전개 방식만 두 개로 딱 잡고 들어가도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칠판. 자, 그러면 1번하고 4번이 똑같으니까 4번을 보고 들어갈게요. 칠판. But he, however로, even은 그대로로, 체코에 있는 특정 단어니까 이게 뭐야? 일론 머스크란 특정인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지? 성격은 기본적으로. 칠판. 자, 그러면 4번을 먼저 보고 올게요. 4번을. 2번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4번을 먼저 보고 한번 올게. 자, 4번. 칠판. 자, 최대한 실전처럼 풀어볼게요. 그리고 1번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낱말 문제에서 1번이 답이잖아? 그럼 정답률이 상당히 낮게 나온다고. 그지? 낱말 문제에서는 1번이 답이 될 수 있어. 일치, 흐름 무관, 이런 애들이 1번이 답이 안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근데 봐봐. 여기서 내가 아까 말했는데, B 같은 애들은 어떻게, 내가 B 같은 애들이 푸는 걸 봤거든? B 같은 애들 어떻게 푸냐면 봐봐. 쓱 읽는다? 쓱 읽어. 쓱 읽어. 쓱 읽어. 쓱 읽어. 쓱 읽고 요까지 주로 읽더라고. 요까지. 왜? 이게 해당되는 문장이 요까지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 막 쳐다보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긋고 가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이 문제가 답이 아니라는 거야, 지 생각에는. 근데 이건 답이잖아, 이게. 근데 이게 클리어잖아. 명확한이잖아. 반대말은 뭐야? 불명확한이잖아. 그럼 여기가 틀렸어. 불명확한이 들어가야 돼. 왜 알 수 있어? 뒤에 있는 슉슉슉슉. 업스큐어 찾아줘. 업스큐어. 여기 있잖아. 이 단어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가 뭐야? 언클리어가 돼야 되는 거야. 업스큐어가 불분명한이잖아. 그러니까 답의 근거가 반드시 그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발 그 근처만 있고 고르지 말고 쭉 다 있고 나서 골라야 된다고 반드시.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쉬울 때는 그 근처에 답의 근거가 있는데 문제가 어려울 때는 주제를 찾아야만 보이니까. 오케이? 그 근처만 있고 답을 고르고 이런 건 절대 안 해야 돼. 자, 여기까지 있고 1번 판단하고 여기까지 있고 2번 판단하고 여기까지 있고 3번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 제발. 그냥 무조건 세모치고 쭉쭉 넘어가면서 주제를 먼저 찾는 거야. 칠판. 자, 12강 1번에서 우리가 복습했던 건 뭐다? 역접, 이분, 특정인. 이걸 통해서 주제 문장을 갖다 보여줬잖아. 시력 테스트에 불과했다고. 얘도 뭐야? 역접, 이분. 그 다음 뭐야? 체코에 있는 특정 단어. 그럼 주제가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잖아. 우린 지금 뭘 찾고 있어? 주제 찾고 반여 넣는 거니까 주제를 찾아야 되잖아. 됐지? 자, 그러면 역접 뒤에를 세게 읽어볼게요. 자, 버 뒤에를 세게 읽으면 되지. 왜? 우리는 주제를 찾고 나서 반여를 넣을 거니까. 자, 해볼게요. 칠판. 자, 그러면 역접이 나왔으니까 뒤에를 세게 읽었는데 뭐라고 나왔어? 자, 이 진리에 내가 형광펜 쳐놓은 이유를 생각해봐. 이 진리에. 전교 1등이면 시험이 쉬워야 되잖아. 근데 전교 1등이 시험이 어렵다 그러면 특이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여기는 얼핏 보면 뭐가 있어야 돼? 어렵게가 있어야 돼. 어렵게. 생각해봐. 어떤 단어가 엄청 불분명해. 저 단어가 뭐지? 막 프랑스 단어 같아.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뭐야? 아주 어린 두세 살짜리 아이야. 그럼 성인한테도 불분명한 단어를 두세 살짜리 아이가 습득하는 게 쉬울 수 없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걸릴 수 있다는 거지. 예상 밖의 결합이 돼야 되니까. 됐죠?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체코의 특정 단어. 이거 뭐 너무 이상하잖아. 발음도 못하겠잖아. 스크브무클스 뭐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예시가 나왔네. 그 말은 뭔 말이야?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두 개는 동일하다. 근데 내가 여기를 읽고 50%가 이해됐어. 그럼 버리면 안 돼. 왜? 여기서도 50%가 이해되면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뭔지 알겠지? 칠판. 자, 그러면 이건 언어적인 감각인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70%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30%를 느끼고 상관없어. 왜? 뒤에 한 번 더 있잖아.
그 대신 뒤에를 읽을 때 요 앞에의 느낌으로 그대로 읽어야 돼. 왜? 앞뒤가 똑같으니까. 칠판. 자, 봤더니 뭐야? 아, 이런 내용이구만. 예를 들면 미국인한테 이 체코 단어는 엄청나게 불분명하잖아. 저 뭐야? 저게 과연 소리가 날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 근데 뭐야? 체코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의 단어일 뿐이잖아. 체코 사람에게는. 그지? 체코 사람에게는 뭐야? 이 단어가 명확하다고. 자, 이런 상황에서 끝 문장에서 확실히 좋네. 자, 어떤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better, 더 낫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야. 미국인이 체코 단어 이걸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너무 불분명해. 아, 체코 새끼들 진짜 저질이구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찾잖아. 주제 찾았잖아. 자, 이 체코 단어 이걸 통해서 이 예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어떤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 지가 잘 못 알아듣겠다고 저 나라 언어는 저질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이게 주제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주제 찾고 반이요. 앞으로 가면 되지 이제. 됐지? 칠판. 자, 미국인에게 불분명해. 체코인에는 명확해. 체코어가 영어보다 더 저질이라고 말하면 안 돼. 됐지? 자, 칠판. 자, 중간에 여기 뭐가 있어? 벗이 있으니까 당연히 앞뒤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벗이 있으니까 앞하고 뒤는 대칭성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언어적인 약속으로. 자, 칠판. 자, 몇몇 사람들은 다른 언어에 대해서, 자, 이게 미국이냐? 몇몇 사람들은 다른 언어, 체코어에 대해서, 야, 저 새끼들 언어 원시적이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럼 이렇게 대칭성은 분명히 만들어졌잖아, 이제. 그러잖아, 칠판. 자, 그러면 앞에 그러나가 있고, 그러나가 있고, 뭐라 했어? 아, 어떤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 언어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그 언어는 저질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한테 불분명하다 해서 그지? 그 나라 언어는 저질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지. 그럼 여기에 대칭성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긴 대칭성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그렇잖아. 그래야만 전체적인 대칭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뭐야? 자, 결과에 대칭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칭성이 있으면 안 된다고. 따라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unclear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됐지? 다시 한번. 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그러나를 기준으로 앞에는 뭐가 있어? 자, 내 입장에서 그 언어가 불분명해. 근다고 해서 저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지? 아, 자기가 듣기에는 불분명해. 그럼 그 언어는 저질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불분명하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저질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었지. 끝 문장에서 나왔잖아. 그럼 여긴 뭐가 들어가야 돼? 당연히 이 불분명에 해당되는 단어가 들어가줘야 된다고. 따라서 여기 뭐가 맞다? unclear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정확하게 여기서 unclear를 갖다가 우리가 고를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다? 이 obscure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됐지?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읽고 주제 찾고 여기서 분명히 나왔잖아. 어떤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더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체코 단어인 이걸 통해서 예시. 그럼 여길 통해서 주제를 찾았잖아. 그럼 이 관점에서 반열을 넣은 뭐다? 1번이 틀렸다. 이게 바로 걸리게 돼 있다. 됐지? 자, 3번 갑시다. 제발 1번은 무조건 답이 아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자, 3번도 좋은 문제네. 자, 3번 봅시다. 3번 별 펼쳐봐. 좋은 문제 같아. 칠판. 볼게요. 자, 근데 이 문제도 정답률이 재정반에서 거의 50% 이하로 나왔나 봐. 생각 밖으로 낱말 잘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낱말 하는 애들이 이렇게 안 풀어. 주제 찾고 반이야. 제발 이렇게. 어? 주제 찾고 반이야. 칠판. 자, 최대한 실전처럼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력으로 강하게 읽을 부분을 빠르게 찾고 실력으로 그 부분을 강하게 읽는다. 칠판. 자, 이게 상당히 내용이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영어의 실력과 관련 없이 소재가 어려우면 독해가 쉽지가 않다고. 따라서 내용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 지문이. 그지? 자, 이럴 때는 뭐가 중요하다? 칠판 봐. 이렇게 글의 내용 자체가 어려울 때는 실력보다 시력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알겠지? 그래서 A하고 B가 실력이 똑같은데 점수 차이가 나온 건 B보다 A가 시력은 훨씬 더 뛰어나다 이거지. 시력이란 걸 뭘 나타낸다? 기출코드 탑10하고 유형별 프리비법. 칠판. 자, 그럼 시력을 갖다 이용해서 어디서 번쩍? 자, 나는 뭐야? 빨간 페인트가 칠해진 바위를 찾잖아. 어디서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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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야, 주제의 기본 개념 두 가지가 뭐라 했냐? 어?
뭐래? 뭐야? 주제의 기본 개념 두 가지. 뭐야? 아, 멍청하다. 했잖아. 주제의 기본 개념 두 가지. 그지? 주제의 기본 개념 뭐야? 지금 나의 생각을 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시작이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주체가 나 이렇게 나오면 뒤에 예시 인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이거의 반대말인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뭐야?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가. 비교 대조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가서 비교 대조에 걸린다고 했잖아. 칠판. 자, 이걸 갖다 배운 상태에서 쭉 읽었어. 어디서 번쩍? 어디서 번쩍? 칠판. 흔히 이렇게 되는 거지. 흔히 일반론이잖아. Generally 하고 often이 제일 잘 나온다고. Generally, usually, often. 그 뭐야? 일반적으로 흔히 이렇게 나온 뭐야? 통념 이렇게 칠 수 있다고. 칠판. 자, 그럼 여기서 뭐야? 아, 그러나로 걸리겠구나. 이걸 찾는 거지, 바로. 그럼 주제는 어디 있겠어? 요 뒤에 있겠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근데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뭐다? 이게 생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달라고. 제발. 칠판. 했잖아. 5강 1번에서 배웠잖아. 일반적으로 usually가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나올 걸 우리는 예상했다. however가 나올 걸 예상했다고 이미. 됐지? 나의 생각인데 generally, usually, often 이렇게 나온 뭐다? 일반론 이렇게 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칠판. 자, 우리는 뭘 찾아? 주제 찾잖아. 그럼 당연히 주제는 여기야. however 앞이야? 뒤야? 뒤겠지, 당연히. 자, 그럼 however 뒤를 읽으면서 주제를 찾는 거야. 여기까지 우선 왔어, 시력으로. 자,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 한 번만 할게, 칠판. 너무너무 중요해. 자, 우선 요걸 찾았고, 그러니까 뭐야? 요 뒤에서부터 주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요 뒤에를 갖다 세게 읽게. 주제를 먼저 찾고 반열을 넣을 거니까, 칠판 봐. 너무너무 중요해. 자, 선생님이 했었어. 콜론, 세미콜론, 대시, 그 다음에 in fact, 그 다음에 indeed. 이런 애들이 나오면 앞뒤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앞뒤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이렇게만 끝나면 뭐야? 저질이야. 한 칸 더 나가야 돼. 앞뒤 내용이 똑같아. 그 말은 뭔 말이야? 같은 말을 두 번 썼다는 거잖아. 아니 생각해봐. 수능은 문장 7개로 한 지문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문장 7개밖에 못 써. 근데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써. 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따라와 볼게. 주제라는 건 글쓴이가 지문에서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거야. 따라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 대신 B는 틀리고 A는 맞아야 되니까 무조건 뭘 건다? 재진술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실판. 자, 그러면 however 뒤에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주제는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럼 반복적으로 썼겠지. 어떻게? 재진술로. 자, 연습 한 번만 해볼게. 복습으로. 실판. 재진술을 통한 반복, 이게 주제의 기출 코드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자, 주제는 뭐야? 중요한 정보야. 중요한 정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복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야? B가 눈치채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단어로 반복을 하는 거지. 그게 바로 뭐야? 재진술을 통한 반복. 실판. 5강 2번에서 배웠어. 자, 기억날 거야. 선생님은, 그지? 학생들이 좀 진보적인 학생도 있고 보수적인 학생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설사 진보적인 선생이야. 그래도 이쪽 편을 들면 안 돼. 그잖아. 나는 공정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뭐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주제 단어는 아웃사이드. 아이들의 바깥쪽에 머물러야 돼. 진보 쪽으로도 들어가지 말고 보수 쪽으로도 들어가지 말고. impartial, 부분적이지 않아야 돼. 즉, 공정해야 돼. justice, 공정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시 한 번. 주제를 갖다 두 번 이상 발견했으면 무조건 낱말하고 빈칸을 바로 만들 수 있어. 그지? 칠판. 자, 세 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를 골라. 누가 봐도 임파셜이야. 그럼 얘를 갖다 부정어로 장난을 쳐. 이렇게. 그럼 이게 낱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 자, 여기 밑줄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자, 파셜이 뭐야? 부분적인, 편파적인이잖아. 불공정한이잖아. 어, 주제네. 왜? 슈드 때문에 주제를 찾았잖아. 그럼 얘를 갖다 이렇게 쳐다봐. 뭐의 관점에서? 반의어 관점에서. 저스티스는 공정이잖아. 얘는 불공정이잖아. 그럼 틀렸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바로. 뭔지 알겠지? 낱말은 주제 찾고 반의어 관점에서. 칠판. 빈칸은 주제 찾고 재진술. 선택지에서 저스티스하고 똑같은 애를 고르면 된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아웃사이드 해라, 임파셜 해라, 저스티스 해라 이런 식으로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건 반복할 수밖에 없어. 대신 B는 틀려야 되니까 어떻게? 재진술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이용해서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럼 주제 단어가 하나, 둘, 셋 있어.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얘를 이용해서 장난을 치는 거야. 반의어로 장난치면 뭐다? 반의어로 장난치면
낱말 문제, 아예 정보를 빼버리면 빈칸 문제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한다 나는? 그냥 주제 찾고 넘어, 주제 찾고 넘어. 됐지? 칠판. 자, 다시 12강의 3번으로 돌아와서 또 똑같은 재진술을 통한 반복이 보여야 돼. 자, outside, impartial, justice 이렇게. 자,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이 글의 주제는? 이 글의 주제는? 이 글의 주제는 A하고 B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A하고 B는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주제야.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정보니까 뭐야? 여러 번 쓴다고. 대신 B는 틀려야 되니까 뭘로? 재진술로. 실판. 자, 분리되면 안 된다. 하나로 뭉쳐 있어야 된다. 분리되면 안 된다. 컴바인드,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브레이크하면 안 된다. 세퍼레이션이나 인디펜던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됐지? 자, 이제 주제 찾았잖아. 뭐 하면 돼? 반여 넣으면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코드가 하나 떠. 선생님 유형별 풀이 강의 들었을까? 내가 유튜브 봤는데 유튜브에서 걔가 그래도 난 제일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수능은 결국 연결사하고 지시사만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이거지. 연결어가 나와. 그러면 그 순간 딱 멈춰. 연결어가 나오면 딱 멈춰. 그리고 어떻게 뒤를 예상해. 자, 지칭어가 나오면 딱 멈춰. 그리고 어떻게 앞에 걔가 받는 걸 찾아.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칠판. 자, this means가 나왔어. this는 뭘 나타내? 앞에 걸 나타낼 거잖아. this가 나타낸 건 뭐야? 두 개는 뭉쳐 있어야 된다. 이걸 나타낸다고. 앞에 있는 이 표현들을 다 나타내는 거야. separate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야.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해? 당연히 separate 하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 그럼 딱 맞잖아.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reject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내용을 뒤집어 버리잖아. 뭔지 알겠지? 물론 여기에 만약에 in이 없어. 그럼 뭐야? 리젝트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반이어 장난을 칠 수밖에 없다고. 이런 거 하나 놓쳐보면 낀 것이야. 그래서 이따 2번을 내가 중요하게 보여줄 거야. 2번은. 뭔지 알겠지? 이렇게 가는 거지. 됐죠? 그래서 부정어를 갖다가 하나 놓쳐버리면 정반대로 가버려. 왜? 반이어를 놓쳐버리게 되거든. 부정어를 놓쳐버리면. 됐죠? 칠판.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자, 12강의 3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건 뭐다? 아, 여기서 일반론을 느끼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간다라는 거. 두 번째, 자, 중요한 정보는 반복해서 적는다. 단 재진술로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칠판. 지칭어가 나오면 걔가 받는 걸 반드시 떠올리는 습관을 만듭시다. 됐지? 칠판. 자, 낱말하고 빈칸으로 변형을 시켜볼게. 낱말하고 빈칸으로 기억하면 돼. 주제 찾고 반이어 장난치면 낱말이야. 칠판 어디에 치겠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separate 하면 안 돼요. 하나로 뭉쳐 있어야 돼요. separate 하면 안 돼요. 결합돼 있어야 돼요. break 하면 안 돼요. 자, separate 하거나 independent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장난 쳐야 돼. 자, outside 하고 impartial 하고 justice가 있으면 뭘로 장난친다? impartial로 장난친다고. 자, 여기서 뭐야? 당연히 얘로 장난을 치겠지. 왜냐면 이게 함정 빠지기 좋거든. 봐봐. dependent는 뭐야? 의존적인. 그러니까 뭐야? 함께 있는 거야. 뭉쳐 있는 거. independent한 뭐야? 의존적이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따로따로 있는 거야. independent는. 그럼 주제는 뭐야?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얘하고 얘가 있으니까 은근히 헷갈린다고 지금 의미가. 그래서 장난을 이렇게 칠 수 있는 거지. 자,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이 글의 주제는? 이 글의 주제는 자, combine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잖아. 디펜던트는 뭐야? 이 두 개가 뜻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은근히 괜찮아 보인다고. 근데 뭐야? 여기서 임파서블 놓쳐버린 게임 끝인 거지. 뭔지 알겠지? 아주 까다로운 문제, 디테일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실판. 자, 빈칸으로 하면 그냥 들어보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뭘 넣으면 돼? 여기다. 얘를 넣는 거지. 뭔지 알겠지? 대신 뭘 조심해야 돼? 얘를 조심해야 되겠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부정어를 갖다가 함정으로 팔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는 거. 근데 엄청 세련된 부정어 장난을 2번에서 보여줄게요. 칠판. 자, 이게 몇 번이야? 3번이지? 자, 칠판 봐. 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마지막. 2번 문제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왔어.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닌데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칠판. 우선 첫 번째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수능에서 문제를 어렵게 낼 때 봐봐. 선택지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선생님이 가끔 그런 애들 있어. 진짜
설마설마 하는데 수학은 완전 1등급이거든? 근데 영어나 국어가 4등급 이런 애들이 있어. 뜻밖의. 완전 이과형 애들. 근데 외형이 뭐 이렇게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엄청 뚱뚱하게 곰처럼 생겼어. 막 수염도 전혀 안 깎고 막 이런 외모로 나타난 애들. 그런 애들 중에 이런 성적이 있다고. 근데 그런 애들은 내가 문제를 푸는 걸 보잖아? 그럼 걔들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자 1번은 확실히 맞아. 2번은 확실히 맞아. 3번은 확실히 틀려. 4번은 확실히 맞아. 5번은 확실히 맞아. 그럼 3번을 골라. 근데 1번은 확실히 맞아. 2번은 확실히 맞아. 3번은 애매해. 그럼 여기서 못 넘어가. 그래서 여기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꼭 판단을 하려고 하더라고. 자, 봐봐. 이게 커, 작어? 자, 선택지 5개가 있어. 이게 큰 거야? 이게 제일 큰 거야? 아니야? 모르지. 다른 선택지를 봐야지. 그러니까 봐봐. 이 세모는 뒤를 봐야 돼. 뒤에 X가 있으면 얘는 O고, 뒤에 X가 없으면 얘는 뭐야? X가 없으면. 얘는 X인 거지. 그래서 만약에 선택지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건 X 취급을 해야 돼. 만약에 5번이 X야. 그럼 이건 뭐야? 동그라미 취급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선택지가 무조건 하나 이상 나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 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세모 치고 넘어가야 돼. 왜? 이걸 아무리 봐봤자라니까? 만약에 다른데 이만한 게 있으면 얘는 제일 큰 게 아니지. 근데 나머지 4개가 다 이만해. 그럼 이게 제일 큰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애매할 때는 무조건 세모를 갖다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문제를 가져온 거야. 봐봐. 이 문제는 2번이 문제인데 여기서 뜰일이라는 단어인데 칠판 봐. 2번에 뜰일에다 별표. 자, 이 문제는 어디에서 중요해? 19번에서 중요해. 19번 심경에서 뜰일이라는 단어는 긍정의 의미로도 쓰이고 부정의 의미로 쓰인다. 이게 중요한 거야. 칠판 봐봐. 우선 이 문제는 소거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야. 이 문제는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2번이 세모야. 그래서 나머지가 다 맞아. 그러니까 2번은 틀렸어.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그것 때문에 우선 갖고 와본 거야. 왜 세모인지 보여줄게. 칠판. 자, 네이버 뭐 영어 사전에 있는데 보면 thrill이라는 게 공포 때문에 흥분될 수도 있고 쾌감 때문에 흥분될 수도 있어. 그래서 공포 때문에 흥분되면 약간 빨간색으로 내가 표현을 한 거고 쾌감 때문에 하면 뭐야? 플러스 파란색으로 표현을 한 거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될 수 있다고. 익사이트 같은 거야. 따라서 우리가 심경 분위기에서 익사이트나 thrill이 나오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취급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흥분할 수도 있고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흥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칠판. 그래서 2번이 세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4개가 동그라미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이 문제는. 우선 이걸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갖고 왔어. 그래서 제발 세모를 만났을 때 OX를 판단하려는 노력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왜? 내가 아무리 본다 해서 얘가 뭐야, OX가 되지 않아. 나머지를 다 봐야 된다고. 됐지? 자, 그럼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뭐야? 나머지가 다 맞기 때문에? 90점. 90점이야. 다 착해. 그럼 뭐 얘가 나쁜 놈이겠구나.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고, 이 문제는. 뭔지 알겠지? 칠판. 근데 문제는 5번이 애매해, 5번이. 이 단어는 긍정과 부정이 둘 다 있다는 거 꼭 명심하고. 자, 5번인데, 자, 다른 건 그냥 건너뛸게. 포 이그샘플로 주제를 찾는 건데. 자, 5번 한번 와볼게. 내용만 내가 설명을 해줄게, 칠판. 즉 FWS라는 애가 있거든? 단체가 있어. FWS 단체가. 네가 읽었으니까. 근데 이 단체는 뭘 해야 되냐면 멸종 위기에 처한 애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그걸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야 돼.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야. 근데 문제는 뭐야? 얘들이 건설사나 이런 회사에서 돈을 받고 부패됐어. 부패. 그래서 이런 걸 막 안 하려고 그래. 이 새끼들이. 그잖아. 원래 이 단체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걸 하려고 하는 건데 생각해봐. 야, 여기 멸종위기 종이 있어. 여기는 개발하면 안 돼. 그럼 생각해봐. 거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몇천억을 들인 회사는 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여기다 뭐야 돈을 먹이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부패돼버리는 거야, 지금. 권력이나 돈에 의해서 정치화돼버렸다. 이렇게 나온 거지. 칠판. 그럼 쭉 읽었으면 지금 애들이 나쁜 놈들이란 건 알겠잖아. 근데 여기가 문제야. 봐봐. 그러면 자, 그 나쁜 놈들이 그지? 그 나쁜 놈들이 리스트 만드는 걸 컴플리티드, 완료해줬대. 이게 약간 플러스 느낌이 나버린다고. 근데 이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잖아. 그럼 우린 기본적으로 뭐야, 무조건 반이야 장난이니까 여기 뭐야, 맥락상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 그럼 2번이 세모잖아. 그럼 얘가 틀렸으니까 이걸 골라버리게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출제 요도에 가까워. 근데 여기가 엄청 좋은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여기가 다시 한번
얘들은 원래 멸종 위기종의 명단을 작성해야 돼. 근데 부패해가지고 그걸 안 해. 이 짓을 안 한다고. 원래 지그들 해야 되는 일을. 근데 여기 봐봐. 이 단체는 리스트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플러스의 느낌이 나버리잖아. 라고 함정을 판 거야. 실판. 자, 한 단어를 세게 읽어야 돼. 뭐야? 어? 그지. 실판. 봐봐. 유근이는 영어 잘한다. 그럼 플러스잖아. 유근이는 영어 잘한다. 플러스잖아. 자, 봐봐. 여기서 한 단어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돼. 이 말은 뭔 말이야? 이게 돼버린다고. 실판. 여기서 이 언니가 나왔잖아. 이 새끼들은 그들을 고발하니까 그때서야 해줬다고. 그러니까 엄청 안 해줬다 이 말이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이 단어가 우리가 부정어가 문드러가면 도치되잖아. 언니도 문드러가면 도치돼. 왜? 얘는 부정어의 성격이 있는 거야. 그잖아. 꼭 기억해야 돼. 유근이는 영어만 잘한다. 그럼 뭐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유근이는 다른 거 못한다. 이걸 하고 싶은 취지가 강하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플러스 문장이 언니를 만나버리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뭔지 알겠지? 이 장난을 쳐버릴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출판. 너무너무너무 중요해. 뭔 말이냐면 봐봐. 덥다. 에어컨을 켜라가 당연히 답일 거잖아. 덥다. 에어컨을 켜라. 그럼 이걸 고를 거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뭐야? 요 앞에 엄청 부정어 함정이 있었던 거야. 그럼 뭐야 답이? 다시 한번 덥다 에어컨을 켜라가 아니고 덥다 에어컨을 끄지 마라 이렇게 바뀌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이 부정어가 눈에 엄청 안 들어온다고. 채점할 때 들어오고 시험 볼 때 안 들어오고 채점할 때 들어오고 시험 볼 때 안 들어오고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뭐야? 이 언니라는 단어가 안 들어온다고. 평소에 정리해 놓지 않으면. 뭔지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부정어 함정을 파. 부정어 함정을. 근데 노나 나시나 네버가 너무 유명하니까 뭘 줄 가능성이 높다? 언니를 줘버릴 가능성이 엄청 높아. 뭔지 알지? 영어 잘한다? 영어만 잘한다. 영어 잘한다? 영어만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걔들은 고소할 때만 해준다. 그럼 안 해준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긍정에다가 언니를 붙여버리면 뭐야? 제한적인 긍정, 즉 부정이 돼버린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그거 생각하면 부정어 함정까지 걸어낼 수 있겠네. 됐죠? 그래서 우리가 12강 2번에서 복습해야 될 애들은 포 이그샘플 통해서 주제 찾는 건 이제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이걸 꼭 말하고 싶어. 뭔지 알겠지?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는 플러스가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이 단어가 플러스 같네? 근데 문제는 뭐야? 얘하고 얘가 만나면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마이너스다. 이걸 꼭 느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부정어 함정을 노나 나시나 네버 대신에 온리를 줄 수 있다. 영어 잘한다? 긍정. 영어만 잘한다? 그런 보다 다른 건 모두 이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걸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됐지? 자, 그럼 나는 이런 거지. 내가 이걸 가르쳐줬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걸 수능날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 내가 바라는 건 뭐야? 나한테 배웠잖아. 복습을 해. 그리고 뭐야? 온라인 모의고사에서 틀려야 돼. 이렇게 완전 잘 있게 돼. 자, 수업 시간 열심히 들었어. 자, 복습까지 했어. 근데 온라인 모의고사에서 틀려. 이걸. 놓쳐. 그럼 자기 있게 된다고. 뭔지 알겠지? 꼭 그렇게 좀 실현을 해갔으면 좋겠네. 고생했습니다.